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하는 인사였어요. 정말 하늘에서 만날 분을 미리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여기 왔을 저는 여기 정말 동생한테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잘 끌려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죽을 만큼 힘들게 산전수전 공전제 지하전까지 다 겪어가지고 겪었을 때 어떤 분이 은혜라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게 은혜면 집사님이 다 가져. 당신이 다 가져.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한참 지나서 생각하니까 그때가 정말 은혜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제가 이제 좀 교만해요. 보기보다 교만하고 남의 말잘안 듣고 고집도 세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제가 저 밑바닥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해 못할 거 없고 용납 못할 거 없고 그래서 저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이렇게 박사님께서 옛날에 나쁜 기억을 말하면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 받아서 말안 하고 그 전에 제 마음속에는 미움, 분노, 정말 그걸 너무 많았는데, 이제 그말안 하고, 살기라 해서 그분들 집에 올라가면, 좀, 이렇게 저희 집에 초청하다가 했으면 좋,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딱 용기에서 하면은, 이렇게 딱 만났을 때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웃음을, 그 사람은 진심으로 웃는데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기분 나쁜 웃음이 되면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용기를 못 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용기 한번 내고 예수님께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왔을 때, 이런 데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힘들지만, 제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 아들, 날개 꺾지 마시고, 헐헐 날게끔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가 이제 군대 가서 있을 때였거든요. 군대 가서 있을 때니까, 탈영하지 않게 해달라. 형편이 어려워서 알면은 탈영할까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럴 때 기도한 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우리 아들 결혼했고요. 손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제가 이제 6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롬 아프도 제가 노래도 못해요. 노래도 완전 고음 불가래서 남이 해놓으면 제가 다 노래를 망쳐버리고. 그래서 생각한 게 어떻게 크롬 아프고 오토 아프를 알게 돼서 했는데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거 별로 없어서 또 동생 가져가서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60부터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해서 지금 여기에 온 거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이렇게 그 작가 박사님을 유튜브로만 할, 유튜브하고 와서 실제로 보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드리니까 그게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 오길 잘했다. 그래서 동생한테 고맙고, 또 이곳에 또 말씀 듣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혈압 높은 거, 솔직히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박사님이 유혈하게 고혈압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무슨 병 안 걸린 게 이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충격받았는데요, 요새. 오늘, 어저께까지 내려가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식사하고 여기 가서 쟀어요. 몰래 가서 했더니 정상이 돌아왔어요. 백이축사에. 뭐래, 제가 거울을 큰 거, 집에 가 전신 거울을 봐야지 알겠지만, 네. 집사님이 허리 라인이 생겼대, S라인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리고 다리가, 허리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요. 집에서는 약을 먹고, 이 다리 여기가 막 저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약을 또 먹어요. 진통제를 계속 먹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붙이는 약인데 그게 마약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걸 항상 붙이고 다녀야 되고, 그래도 아파가지고 집에서 누워 있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누운 게 제일 편하니까 누워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여기 올 때도 동생이 차 타고 오는데 동생한테 말하기 제가 좀 미련하게 잘 참는 편인데 동생한테는 표현을 안 하고 아프단 말도 안 하고 그냥 참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는 순간에 이렇게 멀어가지고 집 인천에서 여기 오니까 4시간 걸려서 차도 조금 막히고 해서 4시간 걸리는데 괜히 왔다. 나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동생이 하루만 더 자보라고. 그래서 와서도 약을 먹었어요. 첫날은. 근데 둘째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약이 없고 동생한테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무릎 저리지도 않고 무릎도 안 아프고 제가 집에 있을 때는 5천 보 걸으면은 짓도 많이 걸었다고 혼자 자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평균 저기 내보니까 하루에 12,000보 걸었어요. 그래서 걷는 게 이제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열심히 걷고 해보고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